성경 말씀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좋은 소식,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을 물어본 것은 믿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이런 물어보면 그럼 부모님이 옛날부터 다녀서 나는 뭐 부모 따라다녔다. 이게 그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결심해서 나 교회 나가기로 해서 나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건 자기가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내가 예수를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부모의 따라갈 수도 있고 친구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막 뭔가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저게 안 되니까 교회라도 가봐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는 뭐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 따라다니면서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은 부모 따라다니다가 믿게 된 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기. 한번 보세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꼬이고 안 풀려서 죽을 만큼 아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왜? 자기 자신이 그걸 극복하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아프고 골치 아플 만큼 고통스럽고 문제가 꼬여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거의 다가 예수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할 때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미약하구나 무기력하구나 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 존재라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산적한데 주님이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이 미미한 존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하는 그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 위로부터 아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어떻게 하늘이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을 만큼 아파도 안 믿습니다. 뭐 로또가 되고 돈이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내 자신이 어느 날 살아가다가 인생의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닌데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새 가치를 새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기로 해서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리고 이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란 존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 미미한 존재죠.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된 존재죠. 그런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지옥가. 예수 믿어야 지옥 천당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인생 망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믿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언제 하늘 은혜를 내려서 예수를 믿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겁니다. 믿거나. 근데 우리는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안 믿는 자 막 지옥 간다고 막 외치고 하는, 물론 복음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당연하지만 그거를 강요하면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당,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강요한다고 오히려 미움만 싸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내 자신이 여태까지 정말 어떻게 살았지 깨달아지면서 하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늘이 주는 은총이다. 아무나 이게 내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말 무기력하고 이 인생에서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 삶 자체로는 가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난하든 일이 안 되든 잘 되든 좀 부자가 되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멸시하거나 나는 믿으니까 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긍휼하게 봐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야,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지 막 억압을 줘가지고 강요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더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제대로, 아, 저 사람은 참 다르더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더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다. 이거 참, 그거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때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그걸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두 번째는 사소한, 새해에 사소한 거짓말부터 또 뭔가 욕심 부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시작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기도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도 하루에 한 장씩, 다섯 장씩, 열 장씩 내가 읽어야지 하고, 이래가 지금 2주가 지나고 3주째 맞이했습니다. 그럼 잘 안 되죠. 이게 한 세 달까지가 고비인데 대부분이 다 1월 달에 다 그냥 거의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난 출발해야지 이랬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요? 바쁘니까. 아, 그보다 더 지금 아침에 빡 급히 안 가면 안 된다. 지금 아이고 늦었네 막 이래 되는 경우가 생긴. 아, 중요한 일이 생겼네. 아이고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 되는 일이 생겼다 오늘. 돈 버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우선이지, 밥이 먼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의 일이 지금 급하지. 그것부터 해결하고 또 내가 말씀 읽던 것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이거 정도야 선의의 거짓말도 뭐 쉽게 이건 해도 되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남도 꼴보기 싫으면 그때는 잘 참아야지, 얘가 한두 번 참다가 몇 번 보면 아이고 막 저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니 막 저 인간, 이렇게 우리 속에 미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2024년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렵습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유혹을 해오고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또 뭐가 잘 안 됩니까? 습관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새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하는 이 습관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 고정관념이 이제는 좀 마음을 크게, 생각을 좀 크게 해서 누구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좀 자제하고 많이 들어야지 이러는데 내가 더 많은 말이 막, 그죠? 이게 굳어져버린 고정관념이나 습관들이 이게 쉽게 변하지를 않아서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예습관을 참 빼내고 버린다 하는 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이 어디 있다? 성경은 적은 네 안에 있다. 특히 전쟁을 제일 먼저 전쟁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적과의 전쟁이. 아말렉은 친족입니다. 가족들. 그걸 보고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 습관. 이것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차지하도록 해야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서 매일 주저앉고 가다가 그냥 수돕되고 또 들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 성경은 이걸 보고 견고한 진이다, 단단한 성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벽,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도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 성벽을,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늘 실망하죠. 아 참,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구나. 나는 한심하다. 이러고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생활에 변화 없이 단, 여러분, 한번 결단이 딱 서면 새해, 그래, 요건 지키겠다 이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와도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내일 내가 당장 끼니가 없어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이 믿음이 강해지도록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금방금방,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이런, 내가 몇 번 이걸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 뛰어넘어, 하나님 우선주의도 나는 무조건, 막,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일 그게 순간순간 지켜지는 사람이, 유지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다. 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활이 점점 바뀌어지면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 없던 이 의욕이, 즉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오늘도 지켰네. 오늘도 하나님 곁에 내가 가까이 갔네. 이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활력소가 생기면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죠. 왜냐하면 희망과 기대가 점점 자라가니까. 이것도 되네. 내가 이거 참았네. 내가 정말 손해봐도 이것만큼은 지켰네. 내가 세상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먼저 지켰네. 다음은 어떻게 되나? 점점점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해보면, 주저앉아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매일 일상이 반복된, 작년이나 올해나 1월달이나 2월달이나 이렇게 희망과 기대가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올해는 1월달부터 지금 굳게 붙잡고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인생들을 끌어내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그래 이제 자유시켜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열 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11일 동안만 걸어가면 그곳에 가는데 이걸 못 가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밑으로 빙 돌아서 사막을 돌고 광야라 그러죠. 광야를 돌아서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왜? 아니 열 보름만 하면 가는 길을 이 세상에 젖어 있던 매일 이용당하고 주눅들어 있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뭔가 주인이 이걸 약속했는데 줄까 말까 의심하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광야에서 나를 쳐다보고 내 말대로 해라 이러는데도 안 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러고는 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40년을 돌립니다. 그냥 따라갔으면 그래 노예 생활 인생이 묶여있는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다 자유하게 했다 왼떡이고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거 우리는 평생을 조상대대로 400년 넘게 노예를 생활했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강대국으로 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지 이랬으면 열 하루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의심하는 겁니다. 가다가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인이 주는 밥 먹는데 매워 고기도 없고 말이지 매일 만나 쪼가리 준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바람에 훈련을 40년 동안 시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뭔가 그냥 하나님 말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들어가라 이랬는데 우리 삶에서 뭔가 이게 저게 바쁘고 이게 먼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더디가는 겁니다. 자꾸 더디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빨리 못 가고 못 차지하고 못 보고 못 받고 자꾸 늦어지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평생을 세상에 젖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평생에 노예에 젖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세상 것을 보고 세상에 습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였다. 예. 아니 해방까지 시키고 온갖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 그 열 가지 재앙부터 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삶에 들어가니까 그때 봤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불평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생겨서 믿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도 답답하시니까 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먼저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내가 안고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불안하고 의심하고 조마조마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을 혹시 놓칠까봐 내가 너희들 안고 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잘된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건강도 하나님 뭐요? 내가 다 계획하고 너희들을 안고 왔다. 근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인생이 안 되고 뭐 걸핏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나 있던 그런 조마조마한 인간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왔다. 안고 왔다. 먼저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70년 노예에서 해방돼서 다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나를 어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달려가서 준비하겠다. 너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먼저 가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오늘 내가 먼저 가서 다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네가 도달할 때까지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온 것도 주님 은혜로 온 거죠. 제 인생도 제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내 힘으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록새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안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난이 아까 1장 6절에 우리 하나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7절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바라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면서 가고 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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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너희들이 가도록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가라 가라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다?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거기는 지금 말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한 곳이다. 온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아주 귀한 것들이, 값비싼 것들이 거기 많이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으로 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나안 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가봐야 그곳에는 없죠.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죠. 가나안이 물질. 그곳에 풍성함이 있다. 세상 것이 있다. 풍성함이 있는데 뭘 듣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그 땅보다, 그 물질보다, 가난보다 뭐가? 말씀이 우선되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은 뒷전에 두고 땅만 보고 가는 겁니다. 물질만 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 내 말을 듣고, 그치? 이제 너희들이 가거라. 그러면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신이죠. 정신이 준비가 안 되면 내 영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물질이
소용이 없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왜 주시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마음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마음이 죽어 있는데 몸이 산다. 여러분, 어디서 마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건강한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가난은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 물질을 먼저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찾아지지를 않는다. 가져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매일 죽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몸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질보다 뭐가요? 내 말부터 네가 먼저 듣고 가야 된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내 말대로 가야 된다. 거주한 지 너무 오래됐다. 어디에요? 이제 세상이 너무 오래됐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매일 의심하고 조마조마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이래 했던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너무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준비한 땅에 이제는 갈 준비를 해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 말이죠. 지금 당신들의 삶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온갖 것 다 겪고 이 세상에서 온갖 것 겪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반복되는 삶,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매일 너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치고 했던 삶을 이제 너무 오래됐다. 그 고정된 습관, 생각,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 삶,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너무 오래되었다 하면서 매일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서 하지 못하는 그 빈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준비한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삶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을 가보면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이제 그만 머물러야 된다. 우리들의 습관, 아까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가야지 가야지 새해는 달라져야지 하면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똑같죠 이럽니다. 대부분이다. 맨날 뭐 그저 그렇죠 이러면 옛 삶의 굴레에서 아직도 그대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맴돌고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게 없습니다. 뭐 할 게 없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뭐가요? 정신이, 마음이 바꿔지는데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가난을 볼 수가 없죠. 가난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야죠. 출발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주기가 한 땅에 너희 약속했으니 너희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예,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그 물질을, 그 풍요로움을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제는 뭔가 툴툴 좀 털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 너희들이 가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이미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죠? 만들려고 했던 그 인생을 너희들이 한번 가져봐라. 차지해봐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 인생을 꾸며놓은 것들을 받으려고 한번 시작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달 우리 것을 차지하려고 가다 보니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것을 볼 수도 없었다. 그 주저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될까? 가볼까 말까? 에이, 내까지 게 뭐, 에이,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해야지. 이래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가나안 땅을 가져볼 수가 없다.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과감하게 가보자. 이렇게. 그래, 옛 습관. 그래, 말씀이 우선이라면 말씀으로 하루에 나에게 매일 뭐라 그러시는지를 내가 귀를 쫑긋하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듣고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가보겠다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일어난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있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서 너무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떠나보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뗐으면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시작을 해라 이 말이죠. 뭔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돈만 주시면 이 일만 되면 이러고 떼쓰고 있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아까 그랬습니다. 물질은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갈 때 생기는 것이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알아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예,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한 약속을 내가 그대로 실천할 테니까 이 말이죠.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가서 차지해라. 가져라 이 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뭡니까? 주저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아직도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잊지 마라. 그 습관에 묶여서 매일매일 대풀이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이제는 그만둬라. 시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쨌고, 뭐, 옛날에 내가 부자였고, 가난했고, 옛날에 내가 뭐, 잘 나갔고, 못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 묶여 있지 마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준비한 인생으로 한번 출발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시작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미 구원할 때부터 네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한 그곳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환경 때문에 못 해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무엇이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늘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이제는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지금 바로 출발하자. 지금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2024년에 우리가 뭔가 좀 바꾸고 싶다. 좀 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지? 그것이 무엇이지 하고 우리가 가고 싶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출발해 보는 겁니다. 정말 뭐지? 여태까지 내가 주저하면서 뭐 막연하게 주시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걸어가봐라는 겁니다. 들어가봐라는 겁니다. 뭐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차지해라, 한번 가져봐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여태까지 머물고 있고 습관되어 있고 고질되어 있고 잘못된 것,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죠?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신에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그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이 뭔지 제가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차지하라 했으니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또 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하시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번 떠나보라고 하는, 바꿔보라고 하는, 벗어버리고 옛 습관도 잘못된 것도 너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삶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은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해가 끝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